자, 후방과 샤크 한테나 뭐 기타 등등 블랙박스가 이제 AP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보면 요 핀 요 막아주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죠. 안쪽 보이죠? 요거 막아주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죠. 경계선 안쪽으로. 이 바깥으로 하면 도로 빠지지. 기본이지 새끼들아. 스펀지도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다 뜯어내고 10mm 다 뜯어내고 이제 조이는데 10mm 뜯어내고 꼭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10mm 안쪽에다 또 씹히게 하면 또 마찬가지지. 뭐 괜히 빡대가리겠어. 돌대가리 모질이들이 막 씹어. 뭐 내비 작업한다고 출장 작업해갖고 막 망가뜨리고 막 지랄병을 하지. 뭐 잘한 사람도 있겠지. 출장 작업 중에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열이면 7대는 돌파이라 보면 돼. 나는 뭐 와서 하라고 그러지. 내가 출장 작업을 안 해 절대로. 와서 직접 하라고 그러지 내가. 내가 돌았어? 여기서 해주고 앉아있게. 명장은 오게 만드는 거야. 뭐 명장 뭐 유명하신 분 출장 가는 거 봤어? 출장은 안 가지만 뭐 강의는 하러 가겠지. 강의는. 저 출장 작업 하시는지는 않던데. 어? 명장이 출장 가는 거 봤어? 강의는 했지. 강의는 돈 받고. 혹시 배송 차량이에요? 아니에요. 아니죠. 이 옆에 차 아니에요? 이거? 네. 이렇게 해서 또 말을 시키시네.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이 핸들 밑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차 정비할 때 핸들을 내릴 때 어떻게 됐어? 차 정비할 때 좆대잖아. 그러니까 이거 정비사들이 이거 다 걷어내고 오라 그러면 손님 또 온단 말이야. AS 받으라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. 이렇게 계기판 뜯고 이랬다. 어? 얘들아 뭐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뭐 씨 어? 뭐 어?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. 말씀을 이쁘게 해주세요. 야 말 이쁘게 알고 일 못하는 데 갈래? 일 잘하고 말 잘하는 데 갈래? 응? 새끼들이 무슨 말 이쁘게 하는 데 가서 뭐 할래? 막 무슨 뭐 네 애인 고르냐? 어? 네 애인 골라? 어? 새끼 애인이나 그런 거 골라. 막 무서운 만나고 쳐맞지 말고 이 새끼들아. 무서운 년 만나갖고 이은하처럼 무서운 년 만나갖고 인마 어? 좆대지 말고 항상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렇게 항상 뭐든지 항상 어? 항상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해야지. 어? 화이트 모양 항상 깨끗한 응? 깨끗한 수면 촉감 응? 깔끔하게 자신있게 맑게. 이거 봐, 깔끔하잖아. 선이 안 보이잖아. 이렇게 하는 거야. 나도 뭐 바쁠 때는 이미 개판된 상태에서 내가 선전일까지 안 해주지. 돈 안 쓰겠다는데 뭐 선전일 내가 왜 해줘. 다 뜯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내리고 하잖아. 이렇게 다 뜯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들어 올려서 이제 올라갑니다. 이거를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안 올라갈 때는 뒤지는 거지. 이렇게 해서 다시 10mm로 체결을 하고 여기서 잠깐만. 아, 찍어주는 꼬봉이 오늘 왔어야 되는데 이 꼬봉들이 와야지 도와주는데 안 도와주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찝어주고 찝어주고 선 씹히지 않게 선 안 씹히게 확인한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여기 그때 여기다 또 체결해주고 다 뜯고 해. 나도 한갈 때는 이렇게 하지. 돈 안 되고 귀찮아서 한갈 때는 해주는데 아 바쁠 때는 솔직히 나도 인간 새끼인데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바쁠 땐 대충해요. 바쁠 때 어떻게 꼼꼼하게 이렇게 다 뜯고 손이 미어 터지는데. 그렇지만 대충 하진 않아요. 자신있게 하지. 자신있게 이 정도면 뭐 멋들어지게 한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들어갑니다. 요게 들어가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자신있게 맑게 해야지. 옆에도 사이드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여기 낄 때는 잘 안 들어가면은 구리스를 발라주세요. 구리스를 발라주세요. 이렇게 하고 너무 세게 조이면 건너뛰니까. 이제 잘 됐습니다. 이런 거 뭐 글라스만 따로 안 파나? 바꿔주고 싶어. 기스가 잔뜩 났네.
핸들링 코너는 개조가 되는 상태고요. 이게 돼 있으면 이제 계기판이 먹지. 크루저가 컨트롤되고. 네, 이렇게 해서 다 조이고 선 안 보이게 해서 위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, 이 구멍으로 올라오면 끝나는 거야. 여기서 이제 묶어서 구멍으로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. 기존에 개똥 배선, 이렇게 쓰레기 배선은 지금 다 좀 잘라서 제거하든가 버리겠습니다. 기존에 뭐 택시 메다자리도 다 뜯어내버렸어. 이런 것들은 좀 닦아줘야겠지. 퐁퐁으로 닦아주고 이런 거 커피에 쳤어요. 위로 천장으로 먹다가 이렇게 팍 쳤나봐. 이것도 좀 닦아드릴게요. 위로 오바이트 했나? 배 같은 거를 네, 깔끔하게 좀 청소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이 정도는 해야지. 깔끔하게 소나타. 응? 너무 이게 너무 이거 이쁘게 만들어갖고 씨 망했어. 차를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었어. 아슬라름처럼 만들면 되겠니? 어? 스포티하게 만들었어야지. 오히려 YF가 인기가 많아요. 희한하게 그 차는 물고기 같다, 뭐 먹 같다, 뭐 메기 같다, 뭐 쏘가리 같다, 지랄병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 다 팔리잖아. 깔끔하게 해야지. 이렇게 하고 시작한 때 나는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여기다 밀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네, 카메라 각도를 꺾어 넣어드렸고 버튼 일체화 작업에 LPI 여기 소나타가 좋아 이렇게. 그리고 여기다 딱 이렇게 각도 줘서 빼드렸고 그 다음에 구멍을 선 뒤로 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. 선은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또 깔끔하게 따라가고 순정 배선 따라가고. 근데 여기 있으면 끊어질 것도 없어. 소나타 LPI